화이트백 무브먼트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 활동해온 이승연 그리고 알렉산더 어거스터스의 전시로서 오마이갓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전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십자가의 교회 또 천사의 교회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브제 그리고 페인팅, 영상을 굉장히 재미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So the reason why we wanted to talk about this topic was it was something which visually kind of found us in a way, and I think that that's the purpose of the Red Crosses, the lights, which you can see across Seoul, is I think a lot of foreigners do arrive in Seoul, and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they are interested by is why this advertising is so strong and where it comes from, and also something that you don't really associate with Seoul would be the Red Cross light. So we started to investigate this, and it already felt very futuristic to us. 이 스타팅 포인트를 바탕으로 저희가 두 가지 이제 상상의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천사의 교회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미래에는 아마 이제 굉장히 뭐 테크놀로지도 발달하고 사회도 발달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개인주의화를 굉장히 극대화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도 나가지 않고 이제 종교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믿는 그런 식의 이제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가정 아래 의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에고치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교회할 수 있는 교회하고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예배 활동을 진행하고 이제 네, 여러 가지 종교에서 뭐 무슬림, 카톨릭, 크리스찬, 뭐 불교 각각의 교회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다 모아서 자기만의 교회를 만들고 이제 혼자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천사의 교회를 만들었고요. 그 반대로 또 이런 방면에 아마 미래에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활동하는 집단화가 또 될 것이라는 상상을 다시 해봤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럴 경우 저희가 이제 우리에서 많이, 요즘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빨간 십자가를 저희가 메타포로 잡아서 붉은 십자가의 교회라는 교회를 또 상상해서 만들었어요.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 다른 종교를 다 배척하고 오직 이 기독교만을 믿어야 되고 기독교 중에서도 자기만의 자기 그 사람들만의 교리만을 따라야 되는 그래서 이제 결국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사님이 올라가서 이렇게 한국 전통 나발을 보는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And what we really wanted to do was to use quotes from the Bible to let our imagination from those make the images instead of going with traditional images of men with wings. Actually, it's quite surprising. A lot of the heavenly bodies and a lot of the angels are actually either wheels or there's a lot of references to snakes, beasts, lions. ...는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일반 그냥 이제 상상을 하기보다 이제 체계적인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이제 예수의 죽음에서부터 2100년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되고 유럽으로 옮겨가고 이제 유럽에서 번창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옮겨갔다가 이제 다시 또 아시아로 넘어오고 또 아시아에서 미래에는 또 라틴 아메리카 그쪽으로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기독교의 커다란 이렇게 여행이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비주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실크 스크린 작업을 진행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전부 이제 핸드 드로잉을 바탕으로 이제 제작이 된 거고 이 각 실크 스크린 세트마다 저희가 손으로 직접 도장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다 찍어서 이제 만든 작품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작가가 만나서 듀오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어의 그 샤머니즘 또는 혹은 정말 성스러운 종교의 이야기들이 살짝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상상의 날개를 펴서 전해준 것 같아요. 공간 전개에 있어서 적당한 그 평면과 입체의 작업 그리고 영상이 하모니를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 성전의 문에 들어가서 마음의 정돈을 하고 또 자기의 구원을 하면서 또 회개와 더불어 조용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같은 전시 공간이 굉장히 작품을 더 개인적으로 돋보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정교한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마무리 진 이 작품들을 정말 다음 비엔날레 작품 전에 출품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